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나는 국어영어 강사 김유정입니다. 선생님과 우리 애기들이 살펴보게 될 2학년도 커리큘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짠! 네.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크게 종합 커리큘럼과 영역별 커리큘럼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지. 어떻게? 수능이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공통 영역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문학,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종합 커리큘럼은 바로 문학과 비문학을 동시에 다루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쌤, 저는 근데 문학이 더 약해서 문학만 좀 딥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쌤, 저는 비문학이 약해서 비문학만 좀더 딥하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준비된 커리큘럼이 바로 비문학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 우선 종합 커리큘럼은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익의 편수는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입니다. 우리의 2학년도 수능부터는 굉장히 수능에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 변화인지를 잘 몰라, 수험생들이. 그냥 바뀐대 라고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익의 편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존 수능과 이익의 편수능은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에 대한 방향성까지 올바른 방향성으로 남들보다 한발 먼저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가 바로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간단하게 이제 우리 때부터 엄매가 나온대. 근데 엄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원이 출간한 책이 있어. 수능이 바뀔 때 항상 평가원에서는 그 전해 연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시행을 치르거든. 근데 장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시행을 치를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 그래서 책을 발간했어. 5월 30일 날 이렇게 이렇게 수능 바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라는 샘플 문제까지 전부 다 출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거를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 당연히 평가원이 안내한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같이 해석해 주는 강의가 바로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굉장히 컴팩트하게 바뀌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쌤의 뭐 굉장한 메인 강의죠.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많이 듣는 강의, 네, 바로 단일비입니다. 국어는 사실 학년이 크게 상관이 없어. 다들 알겠지만, 국어는 수학은 막 학년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막 이렇게 배우는 범위도 다르고 한데, 국어는 그런 게 어딨어. 국어는 사실 학년이라는 게큰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단일비 강의는 특히 2학년 최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 왜? 저는 내신도 챙기지만, 수능도 챙겨야 합니다. 지금 저희 때는 수능 정시 비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은 다 그렇거든? 40%가 넘기 때문에 저는 정시 준비를 함께 병행해야 할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모두 시작할 때, 짠! 첫 번째로 시작하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단일비는 선생님이 우리 수능 국어에 나오는 전 영역, 공통 문학 비문학이죠? 그리고 언매, 화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단일비 교재를 세 권으로 분권했어. 공통교재, 그리고 선택, 언매편, 화작편.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강의들을 다 들을 수 있게, 물론 세 개를 패킹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 영역별로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쪼개서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방식대로 이 강의를 골라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단일비에서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거야. 우리가 최상위권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잖아. 누군가의 머릿속이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밑줄을 쳐. 그리고 답을 골라. 근데 여기다 왜 밑줄 쳤어? 라고 하면, 그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선생님이
쌤이랑 담임에서 배우는 거 여기에 밑줄을 쳐야 돼?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왜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하는 과정을 표면화시키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 1%의 사고체계를 말이 좀 어려운데 무의식 중에 하는 독해 과정을 표면화시키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능 국어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쌤이랑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단일비 강의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3학년 언니들이 단일비 강의는 1월, 2월 달에도 많이 듣고, 3월 달에도 많이 듣고, 4월 달에도 많이 듣고, 5월 달, 6월 달, 7월, 1년 내내 많이 들어. 근데 하반기에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좀더 일찍 이 강의를 봤더라면, 좀더 일찍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자기가 봤었던 수없이 많은 지문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비문학을 위해 준비된 강의는 바로 논구독입니다. 논리적 구조 독해. 단일비에서 글읽기 방식을 배웠잖아. 근데 체화하고 싶어 봐. 쌤 방법 너무 좋고 어떻게 글 읽어야 되는지 알겠고 근데 좀더 많이 연습해보고 싶어요. 쌤 제재별로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함께 배울 거야. 선생님이랑 글의 어떤 형식적인 구조. 글은 평가원이 글을 구성할 때 윤문하는 법칙들이 있거든. 아, 이말 나오면 무조건 이 내용 나와야 되고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뒤에 이거 이어져야 되고 하는 글을 구성하는 형식상의 구조.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가 수험생이 베스트는 이거지. 이게 이거고. 그렇지. 이게 이거. 스스로 깨닫는 게 베스트인데 사실 잘안 보여. 근데 이제 그걸 딱 배우고 나면 정말 다른 눈이 장착되는 거지. 수강욱에 이런 말이 있었어. 신봉사가 개안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정말 다르게 보인대. 그럼 글 읽기 방식을 함께 배우는 강의가 바로 논구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논구독은 우리 아이들이 듣기 좀 편하게 형광 버전과 스튜디오 버전 두 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강의로 골라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학. 선생님이 우리의 수능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가 수능이 공통과 선택으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그 공통에서 우리가 보는 게 문학 비문학이라고 이야기했지. 하나 더 있어. EBS 연계가 지금까지는 70%였는데 이제 50%로 떨어져. 그럼 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냐면 문학 파트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바뀔 거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거든. 왜냐하면 수능이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문학이 어려워질 거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학이 어려워진 게 보이잖아 지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커리큘럼, 올해 신설된 커리큘럼은 떠먹여주는 문학입니다. 3학년 강의는 씹어먹는 EBS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떠먹여줄게. 선생님이 우리 애들 아 그래가지고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차피 알게 돼 있어. 계속 나올 거거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니? 네,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필수 문학 작품들을 현대편, 고전편으로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잘 기억될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재밌게. 네, 선생님 또 별명이 연민정이잖아. 문학은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연기하고 줄거리 말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렇게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쭉 공부하게 될 커리큘럼들이 정리가 되고요. 선생님 우리 애들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은 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탁 미리 말해주고 싶은 그 내용은 공부는 이말좀 이상하긴 한데 공부는 네가 해야 돼. 영상 끌 거니? 선생님 저는 싫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얘들아 공부는 너가 해야 돼. 그 누구도 너 대신 시험장에서 글을 읽을 순 없어. 너가 글을 읽고 너가 이해해서 너가 답을 골라내야 돼. 대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좀더잘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너가 다섯 개의 선지 중에 정답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너가 낯선 지문을 읽었을 때 어어 하고 버퍼링이 오래 걸리지 않게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게 구조를 알려주는 거. 이런 역할들을 선생님이 하는 거지.
선생님이 대신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선생님 그리고 우리 MJ 레이블 이 모두 함께 너의 수험 생활에 진심을 다해서 같이 달려줄 수 있다는 거.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제 파트너야 얘들아. 선생님이랑 우리 애들은 함께 이제 시작된 거야. 네,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생각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되게 재밌는 건 언니 오빠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형들이 누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어가 재밌어질지 몰랐다. 너무나 신기했다. 수강후기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말들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국어가 정말 재밌다는 과목. 선생님이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에이 설마 말이 돼? 어떻게 국어 재밌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막 종강이 너무 아쉽대. 막 강의가 막 아껴 듣는데 강의가 힐링이래. 너무 이상하지. 수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얘들아.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너도. 알았지 얘들아? 그럼. 선생님은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공부는 내 인생을 위해 하는 거라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아이들의 그 길에 선생님 그리고 MJ 레이블이 함께 할게요.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